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지옥에서라는 게임이고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찍어서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536명이 도전했네요. 여러분 이 게임은요, 추리력을 저기 키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꼭 가족과 함께 해보시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라운드는 어디가 나올까요? 아, 우리나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그거는. 자, 아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뜹니까? 그죠? 예. 다 나왔습니다. 자, 어딜까요? 딱 보아하니 미국인 것 같고요. 예, 미국의 침입수가 많은 지역이니까 버몬트주나 뭐 이런 데 가니까 일단 추측을 해보고 캐나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표지판을 보고 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가 있다 그러면은 캐나다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지금 픽업 트럭 같은 게 많은 걸 보면 약간 저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 분위기가 여실하게 나고요. 이 차종을 봐도 나라별로 좀 특징이 있어요. 예. 마일로 돼 있네요. 마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미국이 확실합니다. 예. 캐나다는 마일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런 픽업 트럭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봐요. 아까 전에 지금 지금 여기 대부분 침입수죠, 지금. 꽤 북쪽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어딜까요? 아, 이런 곳은 근데 많아서, 뭐, 메인주, 그 다음에, 또 저기, 버먼트주, 이런 데가 지금 물망에 오르는데, 아, 참, 그래도 길은 참 아름답네요. 그쵸? 예. 이렇게 미국은 널찍널찍하게 길을 만듭니다. 그쵸? 뭐 영국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대부분 1차선도 아니고 그냥 차한 대만 다니도록 돼 있는 그런 데도 많아요. 멋있다. 그냥 치료수가 쫙 펼쳐져 있네요. 그쵸? 와, 되게 추운 지방인 것 같은데? 네. 어딜까요? 설마 서쪽은 아니겠지? 아이. 서쪽이면 낭패인데 잠시만요. 보시면 이런데 서쪽 이런 지방이면 좀 그런데 아, 미국의 이런 쪽 동쪽 미네소타 가면서 미네소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예. 위스콘신주는 아닌 것 같고 미네소타주에 한번 저쪽에서 찍어볼게요. 이거 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너무 넓어가지고요. 아우 너무 틀렸네. 서쪽이요, 서쪽. 아, 여러분, 서쪽에 여기에도 이렇게 침입수림이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무려 2,450km나 틀렸죠? 아휴, 진짜. 너무 그겁니다. 넓어서, 미국은. 저는 여기를 꼽았는데, 이쪽 침입수림이 있을지 뽑았는데, 여기였어요, 여기. 서쪽.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여기 어디야? 확대가 안 되지? 레딩이라는 데요. 다음 라운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2라운드입니다. 미국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쵸? 여기는 어딜까요? 야, 여기는 뭐잘 모르겠네. 미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아닌 것 같고요. 잠시만요, 여기 한번, 여기 지금 뭐가 표지판이 있죠? 야, 이거 뭐야? 그로스 클럽? 뭘까요, 여기? 이거 뭐 어딘지 모르겠네. 여러분 여기 토양이 약간 붉은 거 보니까 아프리카 산화철이 함유된 고장인 것 같거든요. 아프리카 분위기가 좀 나는데 여러분. 아니면 호주? 근데 호주는 여러분 이렇게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 호주는 영국령이기 때문이죠. 아니네, 러시아네, 러시아. 러시아인데, 여러분, 생각보다
시베리아 뭐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남쪽, 조금 남쪽, 우크라이나 이런 정도쯤 곡창지대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같은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도 엄청난 대국이에요. 그래서 한번 틀리면 3000km, 4000km 틀리거든요. 절망적이죠. 그죠?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이 그거를 러시아를 플레이하다 보면은 이 시베리아에 끌려갔던 사람들,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죠? 광막함. 지금 이거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네요. 1분밖에 안 남았네. 러시아인데 저 툰드라 위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딜까요?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것 같고,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정도 그 근처에 모스크바에서 조금 남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울창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침역지인 것 같고, 한 요쯤 찍어볼게요. 아, 러시아 너무 넓어서. 잘 받았네. 227km밖에 안 떨어졌네요. 맞았다. 거의 비슷하네. 그쵸? 여러분? 여기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금, 저기요. 좋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이게 정도 맞았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지금 제 이 플레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뭐 저런 걸 못 맞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길이 좁고, 그래서 저게 유럽 같아 보이네요. 무슨 트럭이 그냥 줄줘에 서 있네. 스토리지 영어로 써 있네요. 미국인가? 자, 봅시다.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르무드 에비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린다. 엄청나게 트럭들이 많이 있네요. 미국인가? 미국이면 캔자스나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는데. 아, 속단은 이르죠.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형 트럭이, 저런 트럭은 미국, 좀 미국스러운데요. 그쵸? 지금 하스피탈이 있네요. 하스피탈. 캐나다인가? 사우스사이드 프레임. 사우스사이드. 엘름우드 스트리트라고 그랬죠. 엘름우드가 뭐지? 이거 노 패싱 존. 이거 영국인데. 영국이나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에 어디냐가 문제다. 일단 미국의 중부인데 조금 평야가 많아 보이는 듯한 이런 지형. 중서부 일리노이주 아래 미시건. 자, 가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안 들어, 이거. 4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 시간 보이죠, 위에? 저 시간 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오와, 미주리, 캔자스, 이쯤에 찍어볼게요. 아, 일리노이주일 수도 있는데. 대충 맞았네, 그래도. 그죠? 좀 미니소타 주였네요. 그죠? 캔자스 시티. 이 정도면 잘 맞은 겁니다. 523km밖에 안 떨어졌네. 야, 자, 이제 4라운드입니다. 오늘 만점은 넘어야 될 텐데요. 봅시다. 여기는 딱 보아하니, 동남아시아네요. 그죠? 동남아시아 같습니다. 이 뭐야? 힌두교 사원 같네?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 힌두교들이 있죠. 그죠? 인도인가? 설마 인도는 아니겠죠? 태국? 저 무슨, 어느 나라 말이야, 저거? 여러분, 이런 문자 어딥니까? 이게 스리랑카 아닙니까? 스리랑카?
처음 보는 글자인데. 아, 저 뭐지? 태국은 아닌 것 같고. 스리랑카, 인도계통? 스리랑카? 왜 스리랑카가 생각이 나지, 자꾸? 어, 아니다. 이거 어디는, 태국인가? 어, 이게 태국 국기죠? 태국인가 보다. 근데 태국도 넓잖아. 태국 어떻게, 어디야, 여기. 야, 이거는 좀 목조고무로 돼 있네? 약간 일본식으로 돼 있네? 아시아고 태국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 불교사원이었나, 아까 전에? 어, 불교사원인가 보구나. 아로하. 방방곡곡에 국기가 있네요. 태국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태국인데 태국이 어딜까가 문제입니다. 지금 야자수 같은 게 자라는 거 보면 꽤 따뜻한 지방인데 태국 자체가 따뜻하죠. 관광지 같진 않죠. 관광지 같진 않고 아... 일본밖에 안 남았네요. 자, 한번 가봅시다. 네. 여러분 태국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전 한 번도 없는데. 저기는 하와이,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태국에 조금 남쪽. 너무 남쪽을 찍으면 또 약간 위험하고. 방콕 근처로 찍어볼게요. 아, 태국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어, 태국 맞구나. 그런데 450km. 태국은 약간 북쪽이네요. 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야. 저 처음으로 지금 태국에 와봤습니다. 태국은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네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5,000점은 좀 넘어 봅시다. 자, 어디가 나올까요? 자. 아, 또 황량한 곳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어디야 여긴 도대체? 캐나다인가? 아, 여러분 딱 보아하니 아, 유럽인 것 같죠? 유럽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하얀색 침엽수, 자작나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느낌. 길이 좁죠, 그쵸? 미국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지가 않고. 아, 또 러시아인가? 여러분, 그, 이럴 땐 표지판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가 느린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느린다니, 이런 수가. 딱 보아하니까, 근처에 높은 산이 있거나 한 것 같진 않고요. 저 빨간색, 저, 것을, 어, 됐다, 됐다. 빨간색 집. 빨간색이다, 집이. 그러면은, 핀란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금 더 가봅시다. 여러분, 핀란드가 핀족의 땅이라는 이름의 핀란드죠. 핀란드는 여러분, 호수가 많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저렇게 빨간색 집도 있고, 호수, 여기 호수 있네요. 근데 그렇게 추운 지방 같진 않았는데, 핀란드라는 걸 확 확정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면 빨간색은 노르웨이도 빨간색 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지판에 지명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대부분 핀란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어는 약간 독특해요. 그 휘인족이라는 종족이 핀란드가 아마 그쪽에 속할 거예요. 저기 그 자, 봅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옴라우트와 무슨 무슨 베겐, 보드.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스웨덴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 아니면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그쪽이 더 가까운 것 같고. 노르웨이 있고요. 노르웨이에, 아, 호수가 있는 곳이, 이런 데가 있네. 얘네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 노래 스웨덴이었네. 아, 참. 이럴 수가. 잘못 찍었네요. 그래도 뭐 1km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럼 얼마야 지금?
그래서 몇 점을 받았냐면 한 15,000점 넘은 것 같죠. 16,329점을 받았습니다. 아까는 이게 미국에서 또 많이 틀렸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게임 진짜 재밌어요. 예, 감사합니다.